야, 짠하자 짠. 이 짠한 경식이 여기 짠. 뭔 새끼야? 아? 야, 저기 봐봐. 달싹한 국물. 아, 요즘 어린 것들은 겁이 없어. 근데 뭘 저런 걸 오래 꼬셔놨대? 꿀보기 싫으면 꿀보기 싫은 거라도 저런 거 보면 결혼하고 싶지 않냐? 결혼? 우리나라가 좀만 선진국이었어. 우리 멋져 했을 텐데. 그러게. 이거 별 상관했나? 야, 부부라는 거 그렇잖아. 싸워도 쉽게 못 헤어지고, 헤어지려면 자주에 뵙겠습니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부부싸움은 한 놀 대비를 하지만 4주까지 하나 있는 건 쉽겠냐? 아니, 7년쯤 연애하면 부부는 아니 쉽게 못헤어져. 맞지. 야, 7년을 살아봐. 당연히 못 헤어지지. 생각을 해봐. 7년 동안 살면서 있고 있고 못 보고 다 왔어. 어떻게 헤어지겠어? 야, 맞물려도 아파봐. 7년이면 신생아가 초등학생이 되는 기간인데 초등학교 부끄럽고 또 다 왔을 텐데 그냥 그러냐고 사는 거지. 야, 그냥 좀 말해봐. 야, 뭘 못 볼 걸 다 봐. 좋아하니까 사귀는 거지, 좋아하니까. 야, 어떻게 7년만 좋아하는 마음으로 사귀겠냐? 아, 물론 좋아하긴 하지. 하는데 아, 안 시가 됐어. 뭐 아무래도 그렇지, 7년쯤 되면. 아니, 지금 뭘 그래. 다 안 좋아, 속옷이 기본이고. 취해서 똥 싸다 잠들? 그래도 그럴 얼굴이 하고 사는 거야, 지금. 야! 내가 언제 그래? 야? 아니, 종현아. 내가 얼마나 오라고 그것까지 말을. 봐봐. 애인한테 야야 하는 소리 뭐야? 이게 7년차야. 좋아서 그러는 거 말고. 그래, 아니, 한 7년차. 진짜 그런 적 없어. 아유, 새끼야. 야, 나와, 임마. 담배 피러 가. 아, 나 진짜 아니라니까. 너 어디 가려고? 어? 저 담배 피우잖아. 네가 거기 오고 해가? 너 담배 끊었잖아. 아, 맞다. 너 담배 끊었지? 아, 나 혼자 가야겠네. 아니야. 뭐? 여보, 친구 때문에 뭐 일 없어. 심심해. 병원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와. 담배 피워 죽어. 죽을 거 아니야. 아우, 씨발. 야, 내가 말했지, 짜샤. 직접 피는 거랑 이렇게 연기 들이마시는 거랑 다르다니까. 야, 이게 무슨 고생이냐. 담배 피는 게 어때서? 안 그래? 야, 너 종현이가 끊으래서 끊은 거냐? 아니, 그건 아니고 종현이가 담배 냄새를 워낙 싫어하잖니. 아니긴. 야, 하나만 퍼 후딱. 어? 야, 후딱 하나만 피라고. 누구 나오기 전에. 안 되는데. 야, 얼른 피 얼른. 나는 내가 볼 테니까. 야, 우리 고딩 때 생각난다? 라이터. 잘 봐. 언니한테 아주 춥네. 그러게. 갑자기 왜 물을 그렇게 많이 마셔? 목 말라서? 너 담배 냄새 치우려고 그런 거 아니지? 담배 냄새는 제 입냄새야. 진짜야, 자기야. 나 좀 믿어주라고, 응? 자기야. 아, 알았어. 진짜 안 핀 거지? 응, 그렇다니까. 아, 네. 아, 미안. 지금 힘들었지? 아, 그럼요. 화상이라 그런지 잘 안 났네. 아니, 미안해. 아니, 뭐. 야,
말고 해. 우리 왜 나 창피해. 창피해? 우리 사이에 무슨 그래? 볼 거 다 본 사이. 뭐? 응?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뭐라고 했는데? 볼 거 다 본 사이에? 아니 그건 그냥 응? 하지마! 아 왜 또 그래? 진짜 지긋지긋해. 왜 자꾸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내가 또 뭘 얼마나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왜 자꾸 다 볼 거 본 사이라고 말하는 거야? 왜? 자기야, 응? 그건 그냥 말이지, 응? 하지 말랬다! 아, 또 왜 성질인데? 성질? 내가 성질 내는 것처럼 보여? 네가 자꾸 말 끝마다, 어? 볼 거 다 봤니 어쩌냐 하는데 내가 기분이 좋겠어? 진짜 피곤하게 한다. 뭐? 피곤하다고. 나 일만 해도 피곤해 죽겠어. 월 몇천씩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하, 제발 그냥 좀. 아! 아프다고! 하, 나한테 관심은 있는 거야? 내가 아까도 아프다고 말했잖아. 그렇게 몸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으면서 왜 가게를 연다고 설쳐가지고 손까지 다치고 그러냐? 응? 그럼 안 나가?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가게를 막 닫아? 어! 닫아야지. 몸에 열이 끓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닫아야지. 왜 이렇게 악바리처럼 굴어? 그깟 20만원 벌은 안 벌어 똑같잖아. 빨리 다 했어? 내가 20만원 때문에 나가? 시끄러. 됐고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며칠 푹 쉬어. 제발 좀 쉬어라. 쉬면 좋잖아. 난 데이트도 좀 하고. 어? 왜 이렇게 악바리처럼 구는데? 말이 안 통하네. 됐어, 그만해. 그것도 좀 버려라! 그 가방. 자크도 고장나고 꼬질꼬질 하잖아. 내가 새로 사준다잖아. 넌 그 가방 지겹지도 않냐? 안 지겨워. 나 안 지겨워! 오래된 꼬질꼬질한 이 가방이 좋다고! 너랑 다르게 이 낡고 오래된 꼬질꼬질한 가방이 난 좋다고! 어? 너한텐 오래되면 다 낡은 거야? 그러고 버리고 새로 사면 다 그만이야? 난 아니야. 나 아니라고! 난 이 가방이 좋다고! 얘 또 영화 쓰네. 버리라고! 버리라고! 내가 새로 사준댔잖아. 왜 이렇게 궁상맞게 구는데? 제발 좀 버려! 나랑 내일 백화점 가. 그러니까 버려. 버리라고! 필요 없어. 네가 사준다고 좋다고 사준다는 것들 다 필요 없어. 가져가. 넌 기억도 추억도 뜻함도 없는 사람이야. 너한테 낡고 오래되면 쓸모없는 것뿐이라고. 나도 똑같네. 너한테 난 그저 오래되고 먼지 쌓인 방구석 박물관이야. 다름없다고. 죄송해. 나가지 마. 나가면 끝이야. 나 진짜 이럴 때마다 힘들어.
오늘만 나가서 자고 올 테니까 너도 머리 좀 식혀. 나가면 끝이야. 나 말했어. 그딴 말 무기로 쓰지 마. 나가면 끝이야. 나 진심이야. 그딴 말 하지 말라. 나만 무서운 말 아니잖아 그거. 나 네 주머니에서 라이터 나오는 거 봤어. 언제부터 그렇게 아무렇지 않았던 거야? 네가 네 안에 있는 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그 순간부터 우리 끝이었던 거야. 너도 다친 팔 그쪽 아니잖아. 하, 제발 그냥 좀. 아! 아프다고! 아 미안, 저희 다쳤었지. 내가 수면제를 못 끊지. 네가 네 안에 있는 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그 순간부터 끝이었던 거야. 다 없던 일인 것처럼 돌아갔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어디야 여기? 아닌데? 이 새끼도 술 처먹었나? 야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아, 좀! 아 뭐야! 아씨! 아,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좀! 아씨 지금! 들러가! 아씨! 어이 신경쓰기! 이순이 봤나? 예? 누구? 니도 술 묻나? 저는 술이 아니라 어제 약을 좀. 아니다. 내가 지금 머리 다친 건가? 뭐라 너? 니 이수준이 봤냐고?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내가 이리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근데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예? 이수준이 보면은 퍼뜩 달려온나이. 숨겨주기 말바라 죽는다이. 예. 제 감기가 좀. 아, 누나 죽네. 이상한데. 그, 네 바이러스 옮기지 말고 그때 병원 다녔나? 이순이 보면은 꼭 말하고, 어? 예. 어디서 봤는데. 기숙사 사감? 어? 넌? 어 혹시 여기 시준 있어? 시준님 못 봤는데. 어 이상하네. 그래요 알겠어 땡큐. 잠깐만! 아! 나 여기! 아. 미안 내가 저기 잠깐만 막 자다가 와서 깜짝이야 놀랐잖아. 아 미안 근데 나는 왜. 아니 다름이 아니고 우리 기말고사 조별로 조별 가지 했잖아. 거기서 문제 나온다고 하길래. 아 그지?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가시. 잠깐만.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커피나 한 잔. 아. 이럴 줄 알았다. 뭐냐? 네 오늘 나랑 저승라떼 한잔 하자. 어? 야, 잠깐만. 미안, 내가 연락할게. 잠깐만, 미안, 내가 연락할게. 마, 네 일로 온나. 나 갈게. 그런데 있잖아. 어? 너네는 왜 옷을 안 입고 있어? 와, 몸금이 이렇게 디테일하냐? 이게 수면제 약발인가? 이 일은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어? 저정도 때. 아직은 아무것도 없네. 아 뭐야. 야 뭐긴 뭐야 임마 형이지. 우와 이시준이다. 대학생 시절의 이시준. 뭐야 너 여기서 뭐해. 야 방황 오빠를 좀 봤냐. 이야 진짜 최고다. 어쭈 뭐야 쑥스럽게. 진짜로? 그래 너 해봐. 개촌스러워. 야 어디가 같이 가. 야 결국 오늘 내가 대빵한테 안 잡혔다는 거 아니냐. 야 걸렸으면 죽었어. 왜 쫓기는데? 뭐 작은 해프닝이지 해프닝. 내가 술 취해가지고 대빵 문 앞에서 잠들었다는 뭐 그런? 그런데 옷은 하나도 안 입고 있었다는 뭐 그런. 근데 문도 두들기고 욕도 했다는 뭐 그런. 그래 그때부터 그랬구나. 삶이 참 한결같아. 뭐야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야, 그래도 창민이가 나의 보러 찾아왔다는 거 아니야. 야, 내 이름도 알고. 이게 장족의 발전이야. 응? 너 창민이 좋아하냐? 어? 아니 뭐 내가 언젠 창민이 안 좋아한 적 있냐? 그건 그렇지. 그래서 몇 년째냐? 창민이 좋아한 지? 뭐 대충 4년? 와, 청합이 11년이네. 미친놈 미친놈. 뭐가? 누가 11년이야? 아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좋아해서 이제야 걔가 네 이름 한 거야? 야, 그래도 그 정도면 큰 발전 아니냐? 발전이네, 발전이야. 다 늙어 살게 돼서 양로원 가서 연애하면 되겠다. 그래도 걱정 마. 좀 있으면 장족의 급발진 연애를 하게 될 거야. 어? 뭐가?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야, 창민이가 그랬어? 나랑 급발진적인 연애하고 싶대? 뭐 아침에 그랬어? 그건 아니고. 무튼 난 알아. 캬, 새끼. 간만에 마음에 드는 말 하네. 야, 마음에 드니까 맥주나 한잔 하러 가자. 맥주? 갑자기? 야, 그럼 맥주 먹는데 3일 전에 예약하고 가야 되냐? 야, 가자 가자 가자. 이모, 여기 맥주 두 잔하고 마른 안주야. 네. 야, 네가 원래 눈알이 안 좋았던 거야? 어? 이거? 안 없는 거냐? 진씨, 안 쓴 게 훨씬 나 새끼야. 네? 아니야. 뿔테안경이 남자의 댄디의 전속이 아니야. 하, 넌 아직 뭘 몰라, 어린 놈 새끼. 7살이나 어린데. 어? 7살? 누가 너보다 어려? 됐다. 어머, 애기들 왔네. 자, 오늘 많이 먹고 가. 아, 예. 감사. 이상하네. 왜? 누구? 연예인 닮았어? 아까 본 우리 사감 뚱땡이라고. 어, 예. 애기,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하라고. 이번은 간다. 야, 아까 남자 목소리 아니었어? 야, 근데 넌 창민이 처음 봤을 때 어디가 그렇게 좋았냐? 처음에? 글쎄, 귀여워서? 귀여운 게 4년 가나? 아니지, 귀여운 게 4년 동안 증폭된 거지. 어디가 귀여운데? 뭐 글쎄, 수업 시간에 집중할 때 볼펜 딸깍거리는 습관도 귀엽고, 한쪽이 꼬운드러진 매갈이 없는 책가방도 귀엽고, 그리고 추울 때 유독 빨개지는 콧망울도 귀엽고. 야, 콧망울까지 귀여우면 앞으로 7년은 어떡하냐? 뭐? 아까부터 7년 어쩌고 11년 어쩌고 뭔 소리야? 아니야 임마. 너 여기 있지? 너 꼴초잖아 새끼야. 꼴초? 내가? 뭐 꿈속이니까 한 대 피워도 되겠지? 야! 한 대 피러 가자. 나 담배 안 피잖아. 어? 네가? 그랬었나? 뭐 그래? 한 대 피고 올게. 제가 오늘 왜 저래? 넋이 완전히 나갔구만.
안 오나? 볼펜도 귀엽고 가방도 귀엽고 손망울도 귀엽더라. 정현이도 어땠더라? 저기요. 네, 잠시만요. 아. 아. 괜찮아요? 아, 네. 아, 저. 저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안 돼. 내 시계. 종현아, 내 시계 좀, 응? 잠깐. 야이씨! 아! 뭐야, 씨! 아이씨, 아침부터 시끄럽게. 왜 네가 여기 있어? 아이씨, 뭐가 기숙사가 네 거냐? 기숙사? 아, 내 침대로 가야지. 뭐야, 아직 꿈 안 끝났네. 근데 너 어제 뭐냐? 어제? 아니 어제 뭘 그렇게 갑자기 뛰쳐나가냐? 네가 무슨 영화 배우야? 뭔 놈의 꿈이? 내용이 이어지냐? 짜증나네. 아니 옷에 맥주 좀 쏟을 수도 있지. 그렇게 뛰쳐나가면 어떡하냐? 그 알바생 눈에 눈물이 그런 걸 하더라. 눈물? 그래, 너는 그 어린 양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도 새끼야. 수달치가 올려놓고. 야, 넌 아침부터 과자가 목구멍으로 들어가냐? 안경은 가짜한테 왜 자꾸 쓰냐? 모닝 스낵 행복이란 게 별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안경은 창민이가 좋아하니까 쓰는 거. 창민이가 왜 안경을 좋아해? 안경을 좋아한다기보다 똑똑해 보이는 남자가 좋다나. 이 안경 한껏 스마트해 보이지 않냐? 한껏 골뱅이 싫다. 아휴, 씨. 나가자. 이놈의 기숙사 몇 년 해봐도 지겹다. 지가 기숙사를 몇 년이나 비웠다고. 뭐하냐 너? 아, 여기 그 이제 거기잖아. 거긴 뭔 거기? 아, 거기, 아, 거기잖아요. 뭐래, 변태 새끼. 야, 뭐 마실래? 내가 살게.
요새 카드가 안 들려나? 야, 네가 살아? 난 아메리카노. 아, 새끼가. 야, 카운터 못 가나 지금? 왜? 카운터 뭐? 주문하시겠어요? 자, 차, 차. 차? 차 무슨 차? 아니, 아, 그 차. 장미나? 에이 뭐야, 난 또 차 마신다는 줄 알았네. 근데 이 시즌 여기 자주 온다? 어... 어떻게 알았지? 나 출근할 때보다 너 항상 보이던데? 나는... 아니 그... 우리는... 아메리카노 주사. 그래 알겠어, 조금만 기다려. 너 신경계에 장애 있니? 아씨 거울 보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야 옛날엔 진짜 조찐따였구나. 야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렇게 쫓다가 되는 거야. 넌 안 그럴 것 같냐? 참나 두고 봐라 너도. 어떻게 두고 볼 건데?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막 삐삐삐삐삐 놀리게. 아씨 얘가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맛있겠다. 아, 창민아. 이번에 우리 기말고사 조별하지 한 것이 나왔나 보어. 응, 근데 왜? 나 너 여자 거 좀 보여줘라. 나 너 여자 거만 못 봤어. 싫은데? 안 들은 사람이 바보지. 아, 왜? 좀 보여줘라. 응? 내가 실수할게. 그래, 그럼 좋아. 그럼 오늘 저녁에? 응, 그래. 그럼 시즌이랑 셋이 먹자. 그래, 그럼. 어, 너 어? 코피나 너 이걸 꽉 잡고 있어. 어, 고마워. 그래, 이따 저녁에 보자, 바보야. 내 친구가 중심이었다니. 남자의 향기가 좀 느껴지냐? 이건 어때? 창민이가 좋아할 것 같잖아. 아니 경찰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경찰이? 어 이거 다 내 옷 아니냐? 난 꼭 보니까 한 도둑놈의 룩북을 보는 것 같다. 뭐? 그게 뭐야? 조용히 하고 좀 옷이나 좀 봐줘봐봐. 미친놈아 그렇게 좋냐 창민이가? 4년이다 4년 미치지 않고 100이냐? 난 그동안 먼발치에서 창민이를 귀여워만 했었는데 오늘 그렇게 가까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어. 웃는 모습? 난 창민이만 보면 너무 긴장해서 가까이서 말도 못 걸고 그랬는데. 근데 새끼야, 네가 오늘 한 번 했다, 어? 어? 에휴, 등신 새끼. 야, 한 번 웃어준 게 뭐라고 코피까지 터지고 주저붙더냐? 차라리 남자답게 말을 해. 데이트 한번 하자고. 아, 난 못해 못해, 나 그런 거 못해. 나는 수줍고 작은 수준이란 말이야. 오우 쉣. 어떻게 이런 게 그렇게 망나니로 컸지? 뭐? 아 됐고 나와. 야 이거나 입어. 이거? 이거 창민이가 좋아할 것 같아? 찐따 같아. 하 뭐야? 뭔데 그렇게 한숨을 크게 쉬어? 그냥 어떤 잭까니가 생각나서. 보고 싶다고? 넌 숨겨둔 애인 있냐? 딱히 숨겨둔 적은 없는데. 근데 내가 왜 몰라? 너도 알아.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뭔 소리야. 아무래도 요즘 이상해. 사춘기냐? 그러게. 사춘기인가 보다. 나도 내가 이상해. 어떻게 미치지 않고서야 기어코 구문을 열고 나가. 뭔 소리야. 너 뭔 일 있어? 아니 그냥 또 반복하고 싶지 않아. 나 참 용감해졌지. 처음엔 그 녀석 한숨만 들어도 가슴이 찌르르 했는데 나는 그냥 그렇게 억척스러운 모습이 싫었을 뿐인데 내가 잘해주면 내가 잘하면 모든 게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무래도 확실한 것 같아. 뭐가? 미쳐버린 거지. 뭔 마? 아무래도 논문으로 하나 써야 될 것 같아. 기말고사가 대학생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씨. 미친 게 확실해. 아, 같이 가! 이꼬라 이꼬라. 여보세요? 시가 나 미인데. 미나. 미나? 나 알바가 늦게 끝나서 지금 늦을 것 같다. 아 그래? 그럼 천천히 와. 나 시준이랑 먹고 있을게. 응, 나 얼른 갈게. 시준이랑 놀고 있어. 너 민이랑 번호 교환했냐? 이모 여기 대패 다섯 개만 주세요. 언제? 어우 새끼 시끄러워. 앉아 주석 그만 들고. 아씨, 난 또 아직 민이랑 번호 교환 안 했는데. 등신. 가서 번호 달라고 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가짜다 가짜. 어휴, 넌 어른들을 맞아 한참 멀었다. 한잔해. 나 민이 번호 알고 싶다. 몇 시냐? 시계 맡겼지. 너 왜 자꾸 시계를 찾냐? 언제부터 시계 차고 다녔다? 정현이가 알바 열심히 해서 사줬거든. 정현이? 알바? 그게 누군데? 있어. 졸라 귀여운. 너 아주 습습해. 응? 나한테 애인이나 숨겨둬. 숨긴 적 없었나? 시계는 왜 맡겼는데? 놀래서 장난꾸러기. 선물 받아서 안 버리고 쓰는 거냐? 응. 정현이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땀 모아서 사줬잖냐. 버리라고 버리라고. 경정씨. 우리 민이 언제 온다. 거의 다 왔을 거야. 오기 전에 왜 이렇게 수정 많이 쳐왔냐? 나도 용기가 필요하니까. 용기는 개뿔. 용기가 필요하다고. 나도 민이한테 남자답게 보이고 싶으니까. 너 무슨 생각해? 그냥
그랬었나 싶어서.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망가진 건지. 영원한 사랑은 없다더니. 내가 마셨는데 영원히 지가 짓고 앉아있네. 됐다. 이제 집에 사람도 없네. 야, 어디가? 어디가? 담배도 씁네. 와, 불 좀 빌립시다. 가자요, 난 끌어놓을게. 어딨지? 아! 아! 건드리지 마! 아! 야, 나 무시해? 어디 알바생 따위가, 어? 하지 마요, 이거! 어디, 뽀얀 볼따구에 스크래치 하면 되죠? 라이터 준다고 한 거 취소다 이 새끼야. 꺼져. 꺼져! 당신은 어제 아, 진짜 신경씨. 야, 시준아. 왜? 우리 친구 사이지. 친구지 왜? 잠시만. 저. 그럼 나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나. 저 번호 좀 주세요. 나 번호 좀 주라. I know everything about you. It's hard for you to be true. Funny how it changed in a matter of time. Phone is ringing, always at a bad time. Every time you flash your name, always leaving. Then you got me chasing you like I'm the one to blame. 번호 좀 주세요.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안 돼. 나한테 번호 못 줘. 제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번호만 좀 달라고요. 보답하게. 보답? 무슨 보답? 그냥 어제도 저 때문에 엉망치고 오늘도 이렇게. 넌 그 오지랖이 언제야? 그건 오지랖이 아니라. 오지랖 맞아. 넌 좀 착하게만 살지 말고, 어? 이것 봐, 손에 피나잖아요. 안 돼요, 가만히 있어요. 이거 지혈해야 돼요. 이런 것도 어디서 배웠대? 알바생활 쓸잡이면 이 정도는 껌이죠. 맞죠? 내가 나쁜 사람 아니라니까. 이제 번호 줄 마음 생겼어요?
왜요? 밥이랑 먹읍시다. 어? 밥? 밥? 어, 앞치마 입고 너... 먹어요. 일하느라고 밥도 제대로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싫어하게 생겼어. 초딩같이. 지금 꼭 대학생 부장님처럼 생겨. 부장님 아니고 대표님. 대표님? 응. 뭐 나름 이 업계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나 됐다. 뭐래 대학생 부장. 군대 다녀왔냐? 짜발이 같은 게. 너야말로. 군대도 못 가는 쪼랭이 같은 게. 뭐야? 그 후배 얼굴에 쓰여 있나? 됐고 밥이나 먹어. 아니 근데 언제 봤다고 아까부터 계속 반말이야? 너 몇 살이야? 설마나 진짜 막 아무거나 던지네. 너 여기 대학교 대학생 아니야? 뭐 그렇긴 하지. 그런데 무슨 서른 하나야? 혹시 복학생? 한 십몇 년 꿀은? 밥 안 먹냐? 아니야 그러긴 얼굴이 너무 어려운. 참 이상한 사람이네. 과는 뭐예요? 경영. 경영은 뭘 배우나? 넌 뭘 배우고 싶은데? 나? 20년 동안 알바나 하려고 살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딱히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거짓말. 너 이 시기에 생각 제일 많았잖아. 뭐? 뭐 보통 이 나이 때는 생각이 많다 그런 말이지. 아니 난 뭐 자신 없으니까 말 못하는 거잖아. 지금 말해봐. 어차피 나랑 오늘 지나면 안 볼 사이인데. 크게 말해. 난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근데 나는 대학도 안 나왔고 그 선생님 좋지. 그리고 또 그리고 요리사도 되고 싶어. 셰프 그런 거 멋있지 않아? 셰프 그건 여전하네. 뭐가? 셰프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둘 다 하면 되겠네. 요리 클래스 선생님 그런 거. 그러네 요리 클래스 선생님. 괜찮은데? 그런 것도 있구나. 근데 나는 그럴 시간이 없어. 나는 알바도 바쁘고 요리도 배울 시간도 없고 클래스 준비도 돈도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다 할 순 없어.
자꾸 기 좀 죽지 마. 응? 기 좀 죽지 말라고. 안 그래도 쬐끄만한 게 왜 자꾸 기가 죽어 있어. 어깨 펴고 눈 크게 뜨고. 잘하네. 넌 그렇게 커. 넌 성공할 거야. 내가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았니까? 내가 봤거든. 봤다고? 응. 내가 봤어. 그러니까 그만 물어봐. 물음표 살인마도 아니고. 별 미친. 걸 알려주고 싶어서. 동전이니까 별거 없지.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 그러니까 돈을 쫓지 마. 네가 좋아하는 걸 해. 내가 좋아하는 일? 응. 여유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 넌 꼭 성공할 거야. 내가 봤거든. 뭐래. 넌 잘할 거야 조면아. 뭐? 그런 일 하라고 임마. 아니 그게 아니라. 응?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 춥나? 수원 따뜻한데. 이 새끼 봐라, 끼부리네. 배탈 날라. 역시 대학생방이라 그런가? 아주 엉망이네. 여기가 시즌이 있구나. 코코 코피나 너. 이걸 꽉 잡고 있어. 어, 고마워. 얘 전혀 감사. 야 이시준! 꽁! 너 나 좋아하냐? 그럴 줄 알았다. 나 좋아한다고? 안경 할 일 없네. 아이가 할 건 너무 예쁘다 하는데. 뭐, 뭐야, 깼어?
안경. 어? 아, 너 없네. 어? 어, 어, 이거 네 안경. 귀여워. 좋아하는 사람 있어. 아까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내 이름 안다고 해서. 내가 네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 내 이름 어떻게 알았냐니까? 그 아까 앞치마 입고 있을 때 거기 적힌 이름표 보고 알았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진짜 번호 안 알려줄 거예요? 어, 안 알려줘. 왜 안 알려주는데요? 왜 알고 싶은데? 뭐 그냥. 그냥 알기엔 대가가 너무 크다. 대가? 내가 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대가가 아닌데. 하여간 이상하네. 재수없어. 밀려. 알아. 전화번호 말고 데려다 줄게. 싫어요. 안 돼. 위험해. 얘가 이맘때 좀 어디 살았더라. 왜 데려다 주고 싶은데요? 그냥 위험하니까. 안 돼. 그냥 알려주게. 대가 너무 커. 아분다 또. 빨리 말해 어딘지. 저기. 어? 저기 저별.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저기에요. 제일 빛난 거. 됐어. 그래 밤새도록 걷자. 난 저별이 제일 싫어. 왜 싫은데? 너네 집이라면서. 로맨틱해서? 로맨틱? 저 별이란 게 너무 로맨틱해. 짜증이 나. 그래서 저 별을 볼 때면 마음이 울컥해. 실로 싫어하는 눈치는 아닌데. 아닌데? 진짜 싫은데? 너무 로맨틱해서 나도 꼭 낭만적으로 살고 싶게 만들. 로맨틱한 거 나한테 사치네. 야,
누가 나한테 사치래. 됐어. 너도 나한테 번호 안 알려줬잖아. 이게 내 팔자야. 이거 봐. 번호도 안 알려주는 인색한 남자랑 밤새 거리나 보다. Doesn't even make sense why I think about you. It was only one night, only that time, and it's not my style to be caught up in the middle of this.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걸 너에 넣어줄게. 네가 뭔데? 어? 네가 뭔데 준대? 네가 뭔데 저별을 준다고 그래? 하여간 얘나 지금이나 준다고 해도 안 받는 거. 자꾸 누구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전부터 문화도 그럼 뭐였으면 좋겠는데. 뭐? 나보고 네가 뭐냐며. 뭐였으면 좋겠냐고. 지금 네가 필요한 거. 말해도 돼. 지금 네가 필요한 거. 기대도 돼. 그리고 달라고 때 좀 써도 돼. 아이 그 뭐라 한다고. 됐어. 갈 거야. 잠깐만. 아 왜? 데려다 줄게. 됐어. 너도 집에 가. 나도 집에 갈 거야. 데려다 줄게. 아 싫다니까. 알았어, 잠깐만, 잠깐만. 왜? 아이스크림 사줄게. 어?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네가 좋아하는 스쿨버. 야, 아이스크림 사왔어. 내가 못 살아. 지금처럼 널 이렇게 보내면 우리 관계가 없던 것처럼 될까?
일어나봐 임마. 그러니까 네가 어제 날 버리고 간다고. 그래, 그렇지. 의도치 않게. 창민이가 온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 그것도 의도치 않게. 내가 어떻게 들어온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응? 그것도 의도치 않고. 그렇군. 사람 생기가 맞는 건지.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의도치 않게? 도대체 창민인 온 건지 안 온 건지도 모르겠고. 안경도 없어졌다고. 알아? 그렇네. 오늘따라 민망하게 생겼네. 민숭아진 않고. 원래도 그렇게 선명하게 생긴 얼굴은 아니야. 너도 날카롭진 않고. 아니야. 난 그래도 멋있잖아. 남자답고. 창민아. 나 이거 조배가지 정리한 거 주러 왔어. 나 밥 왔어. 이제 먼저 가볼게.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황금 같은 기회를 막 놓쳐버렸잖아. 나 했다. 죽는다. 야! 맞겠지. 저 언제 한 거야? 됐다. 신경 쓰지 말자. 조용히 잡으시니까. 그래. 이미 끝난 사이에 신경 안 쓰는 게 맞는 거야. 뭐가 끝난 거야? 세수는 해야지. 여기 왜 휴지가 없지? 아니야. 진짜 나 이러다가 미쳐버리겠다, 친구야. 너부터 말해봐, 그러면. 근데 나도 정상은 아니다. 놀라지 마. 나 사실 7년 후에 미래에서 왔어.
어떻게 해주십니까? 아 진짜? 야 들어와봐. 나는 며칠 전까지 33세에 아주 잘나가는 사업가였어. 어? 가리? 그리고 종현이라는 애랑 7년간 연애를 하면서 뭐 나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날은 내가 종현이랑 싸워서 헤어지게 된 거야. 뭐 이유가 많겠지만 그날따라 좀 심하게 싸웠어. 그러고 나서 내가 나와서 자기로 하고 차에 가서 수면제를 딱 하나를 먹었는데 눈이 딱 뜨니까 지금에 난 거야. 오케이. 근데 처음에 꿈인 줄 알았거든. 아니 근데 미친 게 꿈이 자꾸만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종현이를 만난 거야. 7년 전에 그 시절의 종현이를. 이쪽이 꿈이고 저쪽이 진짜야. 왜냐면 내 33년 인생 기억이 너무 선명해. 어? 아니면 마치 영화처럼 뭐 회귀, 시간을 거스르는 자 그런 건가? 내 생각엔 네 생각엔 내 생각엔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는 게 어때? 아우 새끼야 진짜라고. 아 진짜 사람 진지하다는데 개소리 같은 걸 짓거리고 짜증나게 뭐 타임슬립 같은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어. 미치겠네 진짜. 아우 이걸 내 머릿속으로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씨. 어? 이 바지 내가 할 짓 없어서 이런 걸 합성을 장난치겠냐? 너 이거 뭐 실험 카메라 같은 거 그런 거지? 어? 거기 아가씨 생각이란 걸 좀 해봐. 어? 이 시절에 게이 커플을 대상으로 방송국에서 실험 카메라 같은 걸 할 수 있냐? 그렇지. 잠깐만 그럼 이게 진짜 리얼이라고? 아 그래!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진짜 뭐가 현실인지 구분도 잘 안 가. 잠깐만 근데 왜 이사 지낸 나랑 성민이 같이 있어? 너네들도 커플이거든. 뭐? 한자 새끼야. 우리가 커플이라고? 그래 말했잖아 결국에 너네들이 잘 돼서 오래오래 살 거라고. 그걸 네가 미래에서 보고 온 거라고? 아니지 마 미래에서 본 게 아니라 내가 그 시절 그 미래에 있다가 여기에 뚝! 하고 떨어진 거지. 오케이 그럼 그런 걸로 하지 뭐. 뭐? 그런 걸로 하자고. 이게 진짜든 거짓이든 나는 진짜에게 말했으니까 됐어? 뭐 이 새끼야? 결국 나랑 상민이는 미래에 잘 만나서 잘 사귀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난 걱정 없어. 근데 너는 뭐? 그 동현이랑 그냥 그런 거 다시 만나게 됐다고? 어 이제 막 끝났는데 괜히 그 시절에 종현이를 만나서 그럼 그거 하늘이 주신 기회 아니야?
뭐? 아 뭐 영화 같은데 보면 그렇잖아. 네가 만약 살면서 뭔가 선택을 잘못한 거, 선택한 거를 되돌리라고 너를 과거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겠냐 이거지. 내 선택은?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종현이라는 애 너랑 걔의 인연을 되돌리라는 게 아닐까? 되돌리라고? 어쩌면 둘은 만나지 말았어야 될 운명일 수도 있어. 그렇잖아. 둘은 지금 헤어졌고 사실상 서로 가치 없는 게 행복했을 두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너가 지금부터 종현이한테 멀어진다면? 솔직히 종현이는 상처 없이 끝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비록 종현이에 대한 기억은 네가 다 가져가겠지만 만약 네가 종현이에 대한 행복을 오롯이 바란다면 말이야. 어? 맞다. 내 콘텐츠 있는데 맞지? 혹시 이거 찾아? 어? 재준아 뭐 하고 있어? 역시 장학생은 달라. 알바해 공부해. 뭐 혹시 어제도 여기 왔었어? 어제 오긴 왔지. 네가 아니고 어? 아니야. 혹시 그 오늘은 뭐해? 나랑 같이 공부할래? 너 안경 없잖아. 공부할 수 있어? 안경 그거 없어도 돼. 안경 잃어버렸어? 어제 넘어졌나? 없어졌더라고. 그 도수 높은 안경 맞지? 뭐 그렇지. 안경 잃어버려서 안타깝네. 나 좀 바쁜 일 있어서 먼저 갈게. 창민아. 아 창민아 왜 이렇게 빨리 걸어? 경고해? 아니 마음이 좀 급해서. 왜? 공부 때문에? 근데 너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 내가? 왜? 아니 뭔가 좀 당당해졌다 보이네. 사랑의 힘이지. 와? 아니야? 가방 많이 누워 보인다. 많이 들었어? 들었다. 아니 됐어. 그냥 나 혼자 갈게. 같이 가! 혼자만 알게 된다라. 못 놓고야 그냥 들어오지. 야, 너 이거 어떻게 알고 왔냐? 아니, 어떻게 들어왔냐? 그냥 뭐 여기 학생이 촉하고 들어왔지. 술 취한 애도 무척해서 들어오니까 그냥 통과시켜주던데. 하, 이래서 대학생들이랑. 이건 뭐야? 옛날 사진? 별거 아니야. 옛날 사진? 근데 그걸 뭐 그래 황급히 숨긴데? 성형이라도 하셨나? 뭐 비슷해? 창피해서. 치킨이나 먹자, 성현님. 근데 왜? 그러고 보니까 나 네 이름도 모르네. 이름이 뭐야? 이름 몰라도 돼. 진짜 짜증나게 한다. 넌 치킨 없어. 괜찮아. 30대가 넘어가면 보통 야식을 잘 안 먹어. 아씨 짜증나 진짜. 이름이 뭐냐고! 야 신경식!
신경신? 저기 종현씨? 반가워요. 이시준이에요. 아, 네, 반가워요. 근데 제 이름 아세요? 이 친구가 제 얘기도 혹시 하던가요? 참, 아닌 척하면서 주책 바가지라. 아, 뭐 가끔씩 얘기를. 근데 여긴 혹시 어떻게? 아, 저 여기서 자고 왔거든. 아니야. 아니요. 잤어요? 여기서? 네, 여기서 잤어요. 시은 씨도 있던데? 저기 침대에서 시은 씨도 자고 있었어요. 세상 모르게 자고 있던데. 정확히 언제? 어제? 어제요? 그 어제 혹시 그 술을 술에 취해 있으셨죠 어제? 아니 내가 네? 왜 뭐? 미래의 재수 씨랑 못난 살다니 뭐? 네? 뭐라는 거야 새끼야. 아! 근데 어떡해. 나 사고쳤어라. 혹시 그 사고가 저예요? 네. 아 어떡해. 미안해요 정은씨. 정은씨가 별로라는 게 아니라 그 청해진 커플이 있는데. 제가 별로가 아닌 게 다행이네요. 근데 저 아니에요. 네? 저 아니라고요. 어제 누구랑 사고 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니라고요? 네. 전 어제 여기 심수왕자랑 여기 침대에서 잠만 자다 갔거든요. 형식이랑? 뭐 그렇게 됐다. 근데 종현 씨랑 아무 관계 안 만든다고. 네? 아 아니에요. 아 그래도 다행이다. 종현 씨가 아니라니까. 제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아 씨 됐어. 아 제가 종현 씨랑만큼은 절대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네? 갈수록 알쏭달쏭한 사람들이 되네. 두 분 뭐 저한테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있긴 한데. 그만해. 어? 그만 좀 하라고. 아우씨 치킨을 참아봐. 왜 그만해요? 저 마치 궁금해지려던 참인데. 그만하라면 그만해요. 별로 알아서 좋을 것도 아니야. 왜 그만해요? 사람 궁금하게 만들어놓고. 좀 그만하라면 그만해요. 알아서 좋을 것도 없다니까. 아니 내가 지금 좀 피곤해서. 그래요. 나갈게요 그럼. 아니 잠깐만. 이거 놔요. 잠깐만. 내가 설명할게. 놓으라니깐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알아요. 이상한 거 아는데 내가 설명할게. 제가 그렇게 싫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요? 왜 사람을 그렇게 우습게 만들어요? 뭐하러 당신 방까지 데리고 와서 잠을 재우고 난리를 쳐요? 그렇게 싫었으면서. 갈게요. 걱정 마요. 두 번 다시 안 올게요.
at me like I know what he's thinking, but I don't have a clue. 잠깐만. 이거 나요? 잠깐만, 내가 설명할게. 노라니까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알아요. 이상한 거 아는데 내가 설명할게. 제가 그렇게 싫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요? 왜 사람을 그렇게 우습게 만들어요? 뭐 때문에 당신 방까지 데리고 와서 재우고 난리를 쳐요? 그렇게 싫어하는데. 갈게요. 걱정 마요. 두 번 다시 안 올 테니까. 다리 먹을래? 정연이를 위한다면 이게 맞는 거겠지. 나도 이렇게 아픈데 정연이까지 그렇게 아플 필요는 없잖아. 나 혼자 그냥 나 혼자 다 가져간다면. 결전의 날! 준비! 끝! 야야야야! 야 일어나! 이 말고 첫날이야! 넌 기영하고서 첫날인데 넌 꽃당장을 하고 있냐? 미모를 시험 보냐? 아니지. 시험 첫날이라는 거는 창민이가 온 종일 도서관에 있는다는 뜻이지. 그래서. 그래서 내가 도서관에 샥 가가지고 어? 창민이 간식도 먹이고 어? 창민이 밥값도 먹이고 어? 그렇게 홀딱 꼬여가지고 그 사진을 내가 현실화시키겠다 이 말이지. 아 맞다, 그 사진. 야, 나 그거 한 번만 보자. 없어. 뭐? 없다고? 그게 왜 없어? 없다고! 아 진짜! 뭐야! 너 뻥이었어? 아 씨, 너 합성이지? 아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자, 아 깜짝! 아우 씨. 뭐야 이게? 뭐가? 사진에 왜 정연이가 없어? 몰라, 뭐 계획대로 됐나 보지. 어? 그렇게 된다고? 이게 말이 돼? 하나도 몰라. 뭐 나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 봤겠냐? 진짜 모른다고. 아 사진 갖고 꺼져.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야, 그러니까 진짜 이게 종현이가 네 인생에서 사라졌다고? 그 없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지! 꺼져 빨리! 아 새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었구만. 야, 얌마 그래도 시험 봐야지. 다 미래의 성공한 사업가야. 어? 내가 시험 왜 봐?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사진에서 종현이도 사라진 마당에. 뭐?
아니 그렇잖아. 네가 시험 안 봐가지고 미래가 싹 바뀌었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시험 봐. 어? 야 자세한 얘기는 갖다 저녁에 하자. 야 기운 내 임마. 엉아 먼저 간다. 와 피곤해. 10분만 잘까. 창민아, 창민아 이거 먹고 해. 아, 뭐야, 안 먹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해? 너 뭐라? 아, 아니, 나도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좀 출출해가지고 너랑 같이 먹으려고 사왔지. 공부? 니가? 아니, 무슨 뜻이야, 창민아? 아니, 너 안경 없으면 안 보이잖아, 딸. 아니, 괜찮아. 우리 같이 이거 얼른 먹자. 이런 데서 이런 거 보면 좋겠나? 봐봐. 여기 우리밖에 없어. 응? 뭐야, 다들 어디 갔어? 시험 기다릴 때. 시간이 늦어가지고 다 갔나 보지. 얼른 이거나 먹어. 이게 뭐야? 오줌이야? 아니 오줌이라니. 이명 박사이드. 박사이드 그게 뭐야? 바카스 사이다. 원래 얼음까지 해야 얼박사인데 지금은 시험 앞뒀으니까 박사이드. 너 박사처럼 시험 잘 보라. 치 귀엽게 보네. 재수없게 시리. 귀여운 거면 귀여운 거, 재수없는 거면 재수없는 거지. 그래 그럼 뭐 재수없는 걸로 통일하지 뭐. 됐다. 너도 먹어. 공부하는 건 안 힘들어? 공부하는 거 힘들지. 그래도 나중에 돈도 잘 벌고 떳떳한 사람 되려면 뭐 어쩔 수 없지. 떳떳한 사람? 돈 잘 버는 게 떳떳한 건가? 뭐 나중에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 응. 왜?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나 보지? 어? 아니 왠지 반응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아 참나 진짜 생각나는 사람? 아, 갑자기 덥네. 아주 화끈한 사이인가 보지? 왜? 나랑 화끈한 사이에 관심 좀 있나? 뭐? 이거 봐. 유혹도 아주 화끈하게 하네. 아 뭐래? 내가 닦아줄까? 창민아. 어 너 아주 상습범이구나. 어? 저번에도 잘 나가다가 다른 사람 좋아한다고 하지 않나? 어? 그러더니 새벽에 네 방에서 다른 남자가 나오지 않나? 너 내가 우습지? 너 내가 만만하지? 차 그만해 꺼져 새끼야. 차
forgot and never brought to mind. 끝나자마자 떠나라는 말이네. 이제 여기에 뭐가 낙서될 리도 없겠네. 접에 뭐야? 저 별 나한테 다 준다고 해놓고 책임 안 지 새끼가. 왜 껐어? 아직 많이 남았던데. 담배 싫어하잖아. 그건 또 어떻게 알았지? 그냥 난 다 알아. 지겹다 그놈의 다 안다. 일하고 있던 중 아니었어? 때려쳤어. 때려쳤어? 갑자기 왜? 다 안다며. 왜 이건 몰라? 그러게. 자꾸 짜증나게 다 안다고. 어? 지금도 봐. 다 안다면서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 내가 무슨 생각인지 어떤 마음인지 알아? 글쎄. 근데 왜 다 안 돼? 갑자기 나타나서 다 안다고 막 사람 막 흔들어.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모르잖아. 주면아. 다 안다면서 왜 난 하나도 알면 안 되는데? 주면아 그게 난 모르겠어. 너랑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눈을 마주 보고 있으면 나 왜 그렇게 슬프게 보는지 모르겠어. 창민이가 없어졌어. 창민이가 없어졌어. 창민이가 없어졌어. 사진에서 창민이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진정 좀 해. 어? 아씨 어떻게 나 뭐 실수했나봐. 아유 남자 새끼가 다시 하면 되지. 아씨 어떻게 다시 어떻게 다시 해. 사진에서 없었다고. 이거 미래라면서 미래. 완전 애새끼네 애새끼야. 주현아. 주현아 잠깐만. 밤 늦었어. 위험해. 어두워. 내가 데려다 줄게. 됐어. 봉식아 세 번의 기회라는 말 알아? 어? 사람에게 세 번의 기회가 있대. 성공에서도 사랑에서도 그리고 인연도 마찬가지겠지. 무슨? 우린 그 세 번의 기회를 다 쓴 것 같아. 내가 너에게 번호를 보러 갔던 날 번호 좀 주세요. 널 두고 내가 혼자 나갔던 날. Those lonely nights,
coming from 100 miles away. I will be your guide. 그리고 지금 방금 서로가 다가가려고 몸부림치던 시. Just turn on the radio. I will be there in stereo, honey. Playing and playing on. I can be the sad song when everything is going wrong. Even if it's just for the night. Or I can be the fast one. 종현아, 우리는 다 안다면 나도 이제 다 할 것 같아. 이제 나도 포기할게. 나 사랑은 안 해봤지만 이게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건 알 것 같아. 갈게. 내가 그 타이밍 찾아. 닥쳐, 찾는... 씨. 나 그냥 나갔지. 닥치라고 했어. 내 손으로 죽여버리기 전에. 아, 나 이제 어떡해. 그러니까 네가 키스하려고 하니까 창민이 그렇게 화를 냈다고? 어, 그날 분명히 분위기 좋았거든. 창민이도 나한테 마음이 있었거든.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 사진이... 그건 미래고 등신아. 아, 그래도 그 사진이... 아휴, 이 새끼를 어쩜 좋지? 아, 그치만 내가 간식 같은 거 사가지고 갔을 때 창민이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왜 화를 내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제 여기 시험 끝나면 기숙사도 나가야 되고 창민이 언제 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 어떡해. 미치겠다 진짜. 그때 네 이야기나 좀 드러나올걸. 무슨 얘기? 니랑 걔랑 어떻게 사귀었는지 이야기. 에이씨, 야, 그렇다고 키스 한번 시도했다가 잘못됐다고 일이 이렇게까지 되냐? 그건 그렇네. 키스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건 좀. 야, 창민이가 뭐라 그랬다고? 저번에도 잘 나갔다가 갑자기 좋아하는 남자 있다고 했다고. 그리고 새벽에 내 방에서 다른 남자가 나오는 걸 봤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날 내가 원나잇 한번 하고 왔다고 했잖아. 그 사고 친 것 같다는 날. 아, 그때 창민이가 나 봤나봐. 너 그날 원나잇 한 것 같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세히 말해봐. 아니, 술 마시고 어떻게 내 방까지는 왔는데 키스까지 한 건 기억이 나는데 그게 누군지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어. 그게 창민이 아니야? 창민이 그날 도서관 갔대. 그날 알바 간다고 그랬잖아. 알바 끝나고 도서관 갔겠지. 뭔 소리야. 그때 시험 전이잖아. 도서관 6시까지밖에 안 해. 뭐? 야, 너 빨리 창민한테 가봐. 누구세요? 아, 차, 차, 차. 아, 꺼지세요. 창민아. 차차차 안 사요. 아, 안 사요. 돌려줄 게 있어. 뭐? 돌려줄 게 있다고. 단장 있네.
이 밤 중에. 단장은 무슨, 왜, 뭔데? 뭐야, 손수건 돌려주러 온 거야? 응, 하다 네 손수건. 이제 뭐 화분에 다른 손수건 걸어두겠네. 치, 됐지? 이제 가봐. 잠깐. 뭐? 너도 내 거 가지고 있잖아. 뭐? 내 안경 어디 있어? 뭐? 안경 무슨 안경? 둘 수 있는지 왜 물어본 거야? 뭐? 어차피 알 없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 알면서 왜 물어본 거야? 너 무슨 소리야? 몰라 비켜. 너 눈에 계속 모른 척만 해? 야, 알 없는 것도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하고 그날 밤 나랑 키스한 것도 모른 척하고 내가 너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잖아. 근데 왜 모른 척해? 넌 진짜 너무 깜찍해서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뭐야, 너 미쳤어? 상민아, 그 손수건 내가 화분에 걸어놨다고 말한 적 없어. 이런 거 안 해봤어. 이런 게 뭔데? 이런 거 전부 다 키스, 연애들. 그걸 왜 말하는 거야? 걱정돼? 응, 너가 나한테 싫어할까? 창민아, 너는 날 실망시킬 수 없어. 지금껏 4년도 그래갖고 앞으로도 영원히 쭉 그럴 거야. 수줍은 너도, 얄궂은 너도, 화내는 너도 사랑하니까. 마, 네 금마 찾아왔나? 아침이다 벌써. 어떡하지? 피곤하네. 그러게, 오늘 시험인데. 내가 너 공부 망친 것 같아서 좀 그렇다. 그거 잘 알면서 어? 어제 그리 무고 빨고 어? 야, 그런 거 할 때 생각 안 했냐? 야, 너 또 아주 말이 어? 어? 왜? 아주 깜찍해서 못 참겠어? 뭐? 아, 안 돼! 있지, 그날 밤 나 너 방에서 어떤 남자 나오는 거 봤어. 아주 예쁘게 생겼더라. 아주 조심스럽게 나오길래 그래서. 슬펐나? 열받았지. 아주 대가리를 쓰는 뽑듯이 확. 아무튼 너가 나한테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그래서 난 그 방에서 나온 사람이 그 남자인 줄 알았지. 아니야, 절대. 내가 그때 많이 취했었나 봐. 너도 못 알아봐. 내가 그때 말한 사람이 바로 너야, 너. 혹시 내가 실수라도 하게 되면 대가리 확
봄이나. 응? 그래서 그때 그 사람 누구야? 걔는 경식 애인. 응? 경식 애인? 식이 애인 없잖아. 애인 없지만 애인 있어.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마치 우리가 애인이 아니었지만 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것과 비슷한 얘기야. 응? 그게 뭐야? 시험보다 더 어려워. 차차 알게 될 거야. 이제 슬슬 준비하러 가볼까? 응. 창민아. 응? 아이씨 뭐야 안 돼! 아! 이제 내가 현실로 돌아가도 이제 너는 그 자리에 없겠지. 시계라도 차고 올걸. 아, 이제 현실로 돌아가도 시계는 없으려나. 신기하고 허무하다. 너의 삶에 내가 없다는 게. 하, 이제는 너를 다시 찾을 리도 없겠지. 임마, 네 금마 찾아왔나? 아씨 깜짝이야 씨. 네 금마 찾아오라고 임마. 누구야? 갑자기 무슨 말인데? 며칠 전에 몰래 들어온 그 새끼. 걔 우리 합격생 아니지? 아우. 심장 떨어질 뻔했네. 씨. 하, 누구야? 누구 말하는데? 걔 있잖아 걔. 이쁘장하게 생긴 걔. 네 외부인 출입 금지를 모르나? 아, 혹시 종현이? 어? 막 술 취한 애들 사이 낑기 들어와갖고 어? 도둑갱이처럼 걔. 그 알긴 아는데 그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됐고. 나는 금마한테 진술서를 꼭 받아야겠으니까 오늘까지 찾았나 해. 어? 이 프로세스가 있다 이가 프로세스가. 어? CCTV에 찍혔으면은 찾아와가 신원 확인도 하고 뭔 짓을 했는지 진술서도 받고 다 해야 될 거 아이가. 어? 니 찾아왔나 해. 아 몰라요. 걔 지금 못 찾아요. 연락 두절이야. 어쭈 연락 두절? 참나 난 아주 띄엄띄엄 봐 띄엄띄엄. 어? 니가 못 찾겠다 이거지? 아 못 찾아요. 알았다 그러면은 경찰이 찾아줄기다. 예? 얼룰라 니가 못 찾으면 경찰이 찾아야지. 경찰한테 침입죄로 넘가가 어? 금마를 찾아야 될까 아이가 안 그럴라?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해야지. 내일인데 해야지. 응? 우리 합격생들 지키는 게 내일인데 금마가 뭔 짓을 했을 줄 알고. 아니 쬐끄만한 게 하긴 뭐래요. 날 모르지. 그니까 진술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러면 네가 잡아오던가. 알겠어요. 내가 찾아올 테니까 딱 가만히 있어요. 그래야지 새끼가. 오늘 밤까지 찾아왔나잉? 오늘 밤이다잉? 아우씨 알겠어요! 짜식 진짜 힘들 것이지. 아씨 돌아버리겠네 진짜. 씨. 그만뒀나? 여기도 없네. 어디로 간 거야 재정현? 집 말해버렸네. 어머 자기 또 왔네? 우리 집 맥주가 자꾸 생각나긴 하지? 아줌마,
여기 일하는 재중년 그만뒀어요? 아줌마? 아줌마란 이 학생. 근데 누구? 재정현? 네, 종현이요. 걔 데려가야 되는데. 그 친구 얼마 전에 급하게 관두고 어디 간다고 하던데? 어디 간다고요? 너 잊어버리고 싶은 게 좀 있다던가? 멀리 떠나고 싶다고 했어? 새로운 곳으로 가고 싶다. 새로운 곳이요? 어디라고는 말 안 하구나. 그게 좀 웃긴 말을 했어? 좀 뚱딴수 같은? 네? 무슨 말이에요? 별을 향해서 말했대 자기는. 웃기지? 그동안 모아둔 돈이면 별에 갈 수 있다던가. 그 친구 찾으러 온 거야? 난 하나도 안 웃긴데.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어디 가야 널 찾을 수 있을까? 너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여보세요. 야, 시준아 바쁘냐? 좀 바쁜데. 왜? 뭐 하느라 바쁘냐? 내 음악 듣는 게. 뭐 하긴, 공부하지. 없죠. 공부. 네가 웬일이야 공부해다. 아이, 장이야. 응. 혹시 거기 체육 공부하니? 아니야. 거기 부서관. 아, 자기, 잠깐만. 사진속에서 너를 삭제할게. 아무튼 왜? 별건 아니고 혹시 너 종현이 좀 찾아봐 줄 수 있나 해서. 종현이? 걔는 왜? 이제 정말 끝이라며? 아니, 사감이 종현이 잡아오라잖냐. 사감이? 어떻게 알고? 그 우리 방에 종현이가 왔던 날 그날에 CCTV에 찍혔었나봐. 안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사감 진짜 지독하네. 알겠어. 우리도 한번 찾아볼게. 근데 시간. 어? 너 우리 시험 끝나면 떠날 거잖아. 그럼 다시는 종현이 못 보는 거 알지? 알지. 왜? 그냥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네가. 뭐를? 아니 뭐 그렇잖아. 나도 네 말대로 너랑 종현이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잘 정리해보라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엮이잖아 너네 둘이. 어쩌면 이게 진짜 사인이 아닐 수도 있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사인? 뭐 운명의 계시 그런 거 있잖냐. 너랑 종현이가 자꾸 서로 찾게 되는 게. 어쩌면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 진짜 너희를 찾으라라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없다. 시간이 많았을 땐 뭐가 좀 달랐고? 그러니까 잘 좀 해보라고 임마. 그래. 아무튼 너도 좀 찾아봐줘. 그래 알겠다. 끊어. 어? 혹시 그럼 그렇지. 머리야.
있잖아. 네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나한테도 종현이의 기억이 사라지고 있어. 재종현? 종현아! 종현아! 종현아, 종현아 괜찮아? 나 죽고 어려. 종현아 병원 가자. 종현아 나 원나 안 갈래. 어? 나 내 거. 자니까. 엄마 안 가도 돼. 그냥 좀 추울 나 안아주면 안 돼? 난 너무 추워. 얼마나 이러고 있었던 거야? 몰라. 그냥 별을 따고 싶었어. 외로워서 걸었어. 길을 잃은 것 같았거든. 네가 나한테 준다던 별을 보면서 걷고 또 걸었어. 그러다 갑자기 추워지고 머리가 아팠어. 저게 왜 별 같은 걸 본다고? 바보 같은 짓을 해. 네가 하라며. 내가 언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냐? 하고 싶은 거 하라며. 네가. 종현아, 우리 사랑 아니라면. 사랑 아니야. 이거 그냥. 그냥. 인류의 진리.
죽어가는 게 입만 살아서. 아니 그렇잖아. 이렇게 죽고 지쳤는데 안아서 좀 녹여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러게. 다행이다. 뭐가? 인류애라는 핑계가 있어서. 됐나? 난 어렸을 때 집도 안 좋고 몸도 많이 약했어. 집보다는 병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학교도 잘 못 갔어. 엄마 아빠는 병원비 때문에 싸우고 싸우다 결국 병원에 나는 몸이 다 나아서 학교 갔을 때쯤 그때 너무 늦어서 성적은 졸업하기도 힘들었어. 그래, 그래서? 그래서 난 공부도 못하고 이런 것도 하나 없어. 그저 투잡 쓰리잡 딩든 알바가 내 전부야. 친한 친구도 없고 애인도 하나 없었어. 근데 나도 남들이 아는 거 다 해보고 싶었어. 공부도 하고 싶고 대학도 가고 싶고 내 힘으로 가게도 열고 클래스도 열고 싶고. 그러네. 그렇게 꿈 많은 아이였는데 내가 다 잊고 살았네. 잊고 살았다고? 나중에 다 말해줄게. 근데 그 이야긴 지금 왜 하는 거야? 원래 나쁜 놈들도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 자세히 알게 되면 못 해치게 된다는 거 알아? 못 해치게 된다고? 그래서 살인자 앞에 가면 엄마도 아프네 동생이 어쩌네 하루잖아. 살인자도 사람이어서 속은 짓을 느끼고 못 해치신다. 그게 지금 이야기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자세히 내 얘기를 해주면 네가 나를 또 두고 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연아, 너 왜 자꾸 내 품으로 돌아오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자꾸 너한테서 따뜻함을 느껴. 난 널 본 적도 없는데 너한테서 익숙한 따뜻함을 느껴. 정연아. 있잖아. 응? 날 좀 사랑해주면 안 될까? It's not too late, we can be saved. If we make the time, it's gonna be your flight. Had a clue, now I got a feeling. Just gotta hold on tight. Tonight, tonight. Come on, go check b a 어.
책 보냈지? 내일 시험 안 볼 거야? 아니 자기, 자기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어떻게 집중을 해? 쫓겨나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라 빨리 공부해. 쪽지 시험 볼 거야. 쪽지 시험? 아 뭐야, 안 그래도 집중 안 되는데. 시험 봐서 진사랑 옷 벗기. 뭐? 진사랑 옷 벗기. 아 뭐야! 부모의 지지체계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지구조 변인 중 어떤 것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낮은 부적 상관이 있는가? 동지성과 친밀성? 오케이, 다음. 보다 친밀한 부부간의 유대, 친구 및 친척간의 잦은 교류는 낮은 사망률과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와, 미친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는 껌이지. 이게 말이 돼? 이게 가능해? 뭐 하다 보니 되더라고. 아, 자기야 나 벌써 머리에 물이 오는 것 같아. 응? 자기 아직 차례 시작도 안 했잖아. 나 진짜 머리 아파. 왜 머리 많이 아파? 타이레놀 내줄까? 자기 옷 좀 벗어봐. 이런 거 더 아픈가? 이제 자기 차례인데 열심히 공부했지? 난 좀 쉽게 내줄게.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고 이를 밝혀낸 두 학자는 누구인가? 자녀의 행동. 3. 가장 중요한 요소는 2. 몸둥이? 1. 땡땡땡. 아! 잠깐만 잠깐만. 생각났다. 생각났어. 자녀의 성장 발육과 그에 따른 기대와 인식에 대한 부모의 인지 및 태도. 맥킬리 드리시. 오, 자기 좀 하는데. 기대 이상이야. 내가 좀 스마트하잖냐. 내가 누구 자긴데. 오케이, 다음 내 차례지. 하, 좀 불안한데. 이제 한 방으로 가자. 뭐? 문제 모르는 거 나오면 하나가 아니라 싹 다 먹기. 에잉? 왜? 쫄? 아이씨, 자기 내가 장학생인데 아주 그 뽀얀 공대를 내 손에 내주지. 사랑의 정의는 21가지라고 한다. 어? 잠깐만, 그런 그 게 어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회적인 호. 사랑은 타인의 자아와 본인의 자아가 융합하여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가장 강렬한 감정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는 인간의 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말을 남긴 저자는 누구일까? 뭐지 뭐지? 나 이거 처음 듣는데? 띠링, 시간 간다. 하나.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잠깐만. 셋. 못 맞췄다. 뭔데 뭔데, 내가 못 열릴 리가 없는데. 옷부터 벗으면 알려줄게. 아이씨 변태. 시작은 너가 했다. 아 그래서 누군데 누군데. 저자 이시준. 아이씨 이시준.
come back to me. And I swear that I will never leave again. Hey, tell you what you mean to me. I was crazy to believe. 근데 그래가지고 시험 잘 봤냐? 응, 우리 어제 쪽지 시험 쳐가면서 열심히 공부했거든. 쪽지 시험? 응. 다만 답지보다 다른 걸 더 많이 봤지만. 그냥 둘 다 사진 속에서 지울 걸 그랬다. 아니 근데 너 종현이 어제 찾았다 그러지 않았어? 근데 혼자 있어? 뭐 찾긴 했지. 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너 또 종현이한테 철벽 쳤냐? 아 새끼 좀 잘 좀 행동하라니까. 철벽이라기보단 있잖아. 응? 날 좀 사랑해주면 안 될까? 몰라. 아휴 진짜 저 새끼. 상민아 저기 방에 가가지고 먼저 짐 좀 싸고 있을래? 왜? 둘이 얘기하게? 저 새끼 참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어차피 오늘 짐 빼야 되니까 가가지고 짐 좀 싸고 있어. 응? 알겠어. 응 이뻐 이뻐. 사진 봐봐. 창민이가 돌아왔어. 되게 신기하지? 그렇네. 근데 종현이는 없네. 아씨 그러니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어제 종현이가 나한테 자기를 사랑해줄 수 없겠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근데 막상 대답하려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이 오는 거야. 아니 미친놈이 그게 왜 혼란스러운데? 나랑 종현이는 7년을 만났어. 그러다 지쳤고 그때 헤어짐이 너무 아팠는데 종현이까지 그래야 될 이유 없잖아. 다만 내 기억 속에서도 종현이가 사라지고 있어. 뭐? 어제 종현이 생각을 하면서 종현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종현이가 사라지더라. 근데 그러면서 많은 기억들이 사라졌어. 종현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종현이의 행동들과 말들이 이제 기억이 나질 않아. 근데 넌 어차피 종현이랑 다시 안 만나기로 결심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종현이에 대한 기억들이 사라지는 게 너한테 더 좋은 거잖아. 더 안 힘들게 될 텐데.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아닌데? 나는 종현이와 사랑했던 모든 기억들을 지우고 싶지 않아. 나를 사랑하던 종현이의 모습, 내가 사랑하던 종현이의 모습,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행복했던 기억들 나는 가져가고 싶어. 하, 이 새끼가. 넌 그럼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었던 건데? 내가? 그래 종현이한테서 그 기억들이 사라지는 거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아니 그렇잖아. 그 기억들이 너한테만 소중하겠냐고. 종현이한테도 소중한 추억일 거야. 결과에 어찌됐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한 기억들은 소중한 거야. 지금 내가 그래 창민이를 내가 잃어버린다고 해도 나는 창민이에 대한 모든 기억들을 온전히 갖고 있길 바랄 거야. 나는 거기까지.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는 얘기지만 내 생각은 그래. 7년 전에 종현이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아마 내 생각과 똑같을 거야. 근데 어제 대답은 안 하고 뭐 했어? 그냥 뭐 내 침대는 안 썼지? 아 그게 마지막 날이라 다행이다. 응? 쌤, 궁금한 게 있는데. 맞나? 그 어제 데리고 오라고 했던 애 있잖아요. 아침에 봤다. 이야기도 잘했고. 아 그래요? 애가 걔한텐데 뭐해도 잘 풀었다. 쌤 그럼 혹시 왔다 갔으면 연락처 같은 거. 연락처는 와. 네 친구 아이가? 그게 맞긴 한데 안 두고 그냥 갔다.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설마 이거 내가 선물했던 그 가방인가? 자, 여기 선물. 이거 뭐야? 이거 가방이야? 그냥 너 요즘에 알바한다고 힘들고 짐도 많잖아. 그냥 하나 샀어. 이게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얼만데? 아니야 얼마 안 해. 싼 거야 싼 거. 에이 거짓말. 이렇게 이쁜데? 네가 드니까 명품이다. 어때? 잘 어울려? 어 완전. 사람 많은데 지금 어떡해. 그러게 누가 이렇게 귀엽게 굴래? 이 가방 잘 간직해야 된다. 응.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내 옆에 끼고 살. 버리고 새로 산다 그만이야? 난 아니야. 다 아니라고. 난 이 가방이 좋다고. 난 그런지도 모르고. 알지? 나 이번 전화 엄청 안 좋아.
잘하네. 커피 하나 사줄까? 잘하니까. 어디 있는 거야, 준우? 준현이를 찾아야 돼. 지워지는 건가? 왜 이렇게 멍청하냐?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그 친구 얼마 전에 급하게 간다더니 어디 간단 거 같은데? 어디 간다고요? 그게 별을 향해서 가겠대. 자기는 별을 향해서 가겠대. 결국 찾아왔노? 사무쌤 얘기 어떻게 해? 네 짐은 쌌나? 방 비우라고 했지? 아니 저는 딴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착각했어요. 가볼게요. 잘 찾아왔네. 별나라도 일하기로 한 거야? 응. 다 이 덕분이야. 기숙사에서 나오는 때 딱 선생님을 보여주셨거든. 한 번에 날 알아보시더라고. 그러다 이야기하면서 친해졌는데 나랑 여기 같이 운영해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 두 가지 일은 하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좋은 기회네. 응. 좋은 기회지. 몸은 어때? 어, 훨씬 좋아졌어. 근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 너 찾으러. 난 아침에
왜 비냉한 거야? 일어난 넌 봐줄 자신 없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랑해 달라는 말 아직도 유효해? 왜? 그런 건 부탁해서 되는 게 아니란 걸 알아야 돼. 하지만 하지만 불쌍한 척 해보여서라도 네 옆에 있고 싶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도 그냥 네 옆에 있으면 안도감이 든다. 근데 마지막까지 대답 안 한다고 그러면서 확신이 들더라. 무슨 확신? 그만해야겠다는 확신. 불쌍하고 애처롭고 나약한 그런 관심은 이제 그만하고 싶어. 아니 주면아, 나는 나아주라지. 주면아 나아주라지. 나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여기 뒤흔적 남기고 싶어. 어쨌든 여기 별나라서 내겐 어쩌면 과부나. 그리고 내가 너무나 가고 싶었는데. 주연아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늦게 알아버렸다고 주면. 내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주면아. 7년 전에 너에게도 7년 후에 너에게도 난 상처만 줬네. 돌이킬 수 없는 걸 알지만 정말 이게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라면 다시 하고 싶어. 내가 너한테 부탁하고 싶어. 아니 사랑해주면 안 될까? 다리 사랑해줘라. 응? 이제 내가 너처럼 해볼게. 남들처럼 꿍꿍은 아니어도 너처럼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볼게. 소소한 것에도 가슴이 뛰고 밤을 새며 꿈을 꾸는 너처럼 해볼게. 나는 몰랐어 주면아. 나는 난 네가 나랑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모든 시간에서 너를 잃고 나서야 네가 우리 자체임을 알았어. 항상 새롭지 않더라도 넌 오늘의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겠지. 언제나 그곳에 있었어. 더 언제나 옳은 곳에 있었어. 더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있었어. 이제 내가 좀 지키게 해줘라. 이젠 내가 지키게 해줘라. 한 번만 한 번만 내가 우리를 지킬 수 있게 그렇게 해줘.
쌤 저 갈게요. 마 어딜 가노? 네? 어디 가냐고? 나 앞치마 안 매주고. 네? 짠! 나 앞치마 벗은 게 더 이쁘지? 실례하는 낙서였구나. 그러고 보니 우리 동네에 쭉 살았네. 반죽도 안 먹게. 반죽 좀 묻은 거 어때? 그게 반죽이가? 사랑이지. 에이씨, 뭐야? 어제 나갔다고 이상해져서 왔어. 나가긴 내가 어딜 나가? 난 우리 여보 맛있는 거 해주려고. 장보고 온 거 어때? 그래. 나 아직 화 안 풀렸어. 여보 그래도 아무 소용 없어. 뭐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란 말 몰라? 바보. 그러려니 한 7년 전. 앞으로 우리 집에서 그런 말은 금지야. 맨날 찍었어. 쉿. 빨리 가서 팬케이크부터 먹어. 안 그럼 내가 다른 거 잘 먹을 거야. 근데 갑자기 웬 팬케이크야? 자기가 좋아하잖아. 자기는 오늘 수다치지 요리도 못하고 그냥 사오지. 자기 요리도 안 해봤잖아. 그러게. 생전 처음 해봐. 이거 이것도 생전 처음 먹어봐. 그러네. 그것도 처음 보네. 웬일이래 상남자 신경주기. 여보한테 뭔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뭐? 왜? 특별한 꿈을 꿨거든. 꿈? 아주 특별한 꿈. 뭐라고?
무슨 꿈이었는데? 재정현이라는 하늘에 신경식이라는 별이 가득 떠있는 꿈. 아주 시적인데? 응. 난 사랑에 빠졌거든. 어? 뭐야? 싱그러. 싱그러? 이씨. 싱그러? 뭐야? 하지 마. 별 보러 가시? 아주 황홀한데요. 자기 일어나, 출근해야지. 조금만. 빨리 지금 일어나야지 뭐라도 먹고 가지. 아, 안 돼. 10분만. 이씨, 자꾸 시간이 늘어난다. 빨리 일어나세요, 지강미 이시준 씨. 한 시간 늦는다고 해야겠다. 응? 왜 한 시간이나? 많이 피곤해? 지금 피곤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응. 이제 피곤해질 것 같다. 자기. 아이씨, 자기야! 가만히 있어.